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야당 책임론을 제기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정국이 다시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내일 새벽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최종 결의안에는 김정은 자산 동결 등이 빠져서 초강력 제재가 망라됐던 초안보다 다소 완화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존 맥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 전술핵 재배치 카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배치에 대한 대국민 서명 등 여론전에 나서면서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선을 그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공격용이 아닌 수송작전용 UH-1HL기도 기관총으로 무장했다는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헬기가 저공 비행하면서 무력 시위 작전에 참여했다는 사실도 최초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기간제 교사, 영어 회화 전문 강사, 초등 스포츠 강사 등이 요구해온 정규직 전환이 무산됐습니다. 국공립학교 회계 직원 등 12,000여 명은 무기 계약직으로 바뀝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을 비판한 데 대해 이재용 다음 창업자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만이란 표현을 쓰게 반박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위원장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공개 사과했습니다. 남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주택이 무너지고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최고 3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부산에선 출근길 교통이 마비되고 각급 학교가 휴업했습니다. 국정원 개혁위가 이른바 박원순 제안 문건에 대해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게 맞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 때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국회 통과에 필요한 과반의 두 표 모자랐습니다. 청와대는 가장 나쁜 선례로 기록될 거라며 국민에 대한 배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정윤 기자입니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95일 만에 실시된 임명동의안 표결. 검표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헌재 소장 임명동의안이 사상 처음으로 부결됐습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145표, 통과를 위한 과반선인 147표에 2표 모자랐습니다. 반대 145, 기권 1, 무효가 2표였습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석에선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고 일부는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망연자실한 민주당은 국민의당 배신표 탓이라며 분을 사기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120, 정의당 6, 무소속 넷 모두 13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면서 국민의당 39명 중 15명만 찬성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의총을 통해서 한 표의 이탈도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당은 20명 이상 찬성했다며 표 단속 못한 민주당 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에서 100명의 투표를 한 건지 찬성을 한 건지 120명이 한 건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청와대는 국민에 대한 배반이라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헌정 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전임 박한철 소장 퇴임 뒤 223일째 이어진 초유의 헌법재판소장 공백은 당분간 이어지게 됐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부결 사태를 놓고 앞서 보신 대로 여야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여당은 정권교체에 대한 불복이라며 날을 세웠고 야당은 남탓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앞으로 정기국회 갈 길이 먼데 협치는 더욱 험난해졌습니다. 계속해서 강청환 기자. 예상치 못한 부결에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긴급회의를 가진 뒤 야당에 대해 격한 비난 성명을 내놨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고 정권교체에 대한 불복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회의에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지만 내부 책임론보다 야당의 무책임을 질타하는 게 우선이라며 만류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을 싸잡아 비난하면서도 특히 국민의당을 적폐 연대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국민의당은 여당 스스로 돌아보라고 맞받았습니다. 정부 여당으로서 협치의 관점에서 충분히 설득하고 소통하는 노력들을 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지지 기반인 호남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성공한 실력 행사에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된 이상 이 의견은 저는 존중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인준안 부결로 여야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 남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은 물론 정기국회 입법과 예산 심사에서 여야 대립이 더 격해질 걸로 보입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내일 새벽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안을 표결 처리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물밑 협상 끝에 제재 수위는 조금 낮아졌습니다. 김정은이 제재 대상에서 빠졌고 북한의 유류 수입을 30%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뉴욕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9일 만인 내일 새벽 유엔 안보리가 애초 미국의 초안에서 크게 완화된 새 제재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대북 원유 수출 금지의 경우 원유는 현 수준을 유지하되 정제유는 현 수준의 절반 정도인 200만 배럴로 줄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한 해 필요를 하는 유류의 30% 정도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정은의 자산 동결, 해외여행 금지 조치는 삭제됐고 고려항공도 제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북한 출신 노동자를 아예 고용할 수 없도록 했던 조치는 안보리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수정됐습니다. 대신 북한의 두 번째 수출 품목인 섬유류 수출 금지는 수정안에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국과 협의 없이 초안을 공개하고 속도전으로 밀어붙였지만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여기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 속에 제재 수위를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리회의 成员在 충분 협상의 기초상 达成 공시 유엔 안보리가 내일 회의 개최를 발표한 만큼 지난 8번의 대북 결의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제재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선 한국의 전술 핵을 다시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이 문제를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공화당의 거물 정치인인 맥케인 국방위원장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맥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은 CNN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도발을 제어하려면 미국이 제공하는 이른바 핵우산만으론 충분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4일 송영무 국방장관의 국회 답변을 거론하며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You think that the U.S. should do that? I think it ought to be seriously considered. 북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가운데 하나라는 송 장관의 답변에 공감한다는 취지입니다. Make sure that Kim Jong-un knows that if he acts in an aggressive fashion, the price will be extinction. 6차 핵실험 직후 매티스 국방장관의 대북 절멸 발언과 수위나 맥락이 유사합니다. 또 맥케인 의원의 주장은 시기적으로도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 전술핵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 이후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미국 N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실험 후 주재한 국가안보 회의에서 전술핵 배치와 한일 핵무장 카드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공화당 내 거물 정치인이자 미국의 대북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맥케인 위원장이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대규모 피해를 노린 전략 핵무기와는 달리 이 전술핵은 전략핵보다는 위력이 적고 주로 국지전에서 쓰이는 소형 핵무기를 말합니다.
지난 1991년 미국과 소련 사이 핵무기 감축 협약을 계기로 주한미군에 배치되어 있던 전술핵은 모두 철수됐습니다. 과거 미국의 전술핵은 야포나 지대지 미사일, 함정 그리고 항공기에 장착해서 운용했는데 지금은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B-61 계열의 전술핵 500기 정도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50기는 서유럽의 5개 나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술핵이 다시 거론되는 이유는 북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전술핵 재배치 이야기가 미국에서 지금 다시 흘러나오는 이유가 뭔지 또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하석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미국 백악관에 이어 의회에서까지 굳이 지금 이 시점에 이 전술핵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뭔가요? 결국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이 분수령인 것 같은데요. 북한의 핵과 ICBM이 이젠 정말 코앞에 다가왔다. 이런 위기의식의 발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미국이 심각하게 이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이 30년 가까이 유지한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안이고요. 전략 핵무기 중심의 미국 핵우산 정책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자칫 동북아 지역의 핵 도미노 그리고 군비 경쟁을 가속화할 폭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ICBM을 쏴도 30분이면 북한에 도달하고요. 괌에서 전략 폭격기가 떠도 2시간이면 핵을 실어나가는데 굳이 한반도에 갖다 놔야 하느냐. 이런 효율성의 문제도 나옵니다. 그것도 뻔히 보이는 중국의 거센 반발을 감수하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난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언론을 통해 꾸준히 이 문제가 흘러나오는 이유는 그럼 뭘로 봐야 할까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북한을 향한 공포의 균형이라지만 바다 건너 바로 앞에 놓인 핵이 중국으로서는 신경이 안 쓰일 리가 없겠죠. 전술핵 재배치 카드까지 만지고 있으니 그게 싫으면 북한을 확실히 주저앉혀라. 이런 중국을 향한 압박 신호라는 겁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성과 중국의 강한 반발이 만나서 예상 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는 이, 핵에는 핵, 일견 시원해 보이지만 신중한 대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전술 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며 천만 명 서명 운동을 시작하자 청와대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소식은 정유미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천만 명 온라인 서명 돌입을 시작으로 더욱 강경해졌습니다. 전국을 도며 장외 집회도 열겠다며 사드처럼 전술핵 배치도 이뤄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내 나라, 내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핵무장이 꼭 필요합니다. 바른정당도 가세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깨고 핵을 가지고 있는 마당에 우리만 비핵화에 집착한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보수 야당이 전술핵 배치에 불을 지피는 건 일부 여론조사에서 훨씬 높게 나온 찬성 여론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전술핵 배치에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전술핵 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전술핵을 도입하면 일본을 비롯해 동북아 핵 도미노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으로부터 핵 우산을 확실히 보장받으면 굳이 전술핵을 갖다 놓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전술핵 검토 발언을 한 송영무 국방장관에게도 비핵화 원칙을 분명히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새벽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 표결을 앞두고 프랑스, 호주 정상과 통화를 하고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또 다음 주 북핵 외교부대가 될 유엔 총회 참석에 앞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조언을 들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 학생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여중생에게 영장이 발부된 건 이례적인 일인데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주요 조사 대상인 헬기 사격과 관련해선 광주 전일빌딩에 남은 탄흔이 중요한 단서인데 국가수는 이걸 기동헬기에서 기관총을 쏜 흔적으로 추정했고 군 관계자들은 헬기에 기관총을 장착하지도 않았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SBS가 당시 조종사들을 추적해 UH-1H 기동헬기가 기관총으로 무장했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80년 5월 광주에 투입된 헬기는 크게 세 종류였습니다. 공격용 헬기인 500MD와 코브라, 그리고 수송작전 등을 하는 기동헬기 UH-1H 휴이였습니다. 국과수는 전일 빌딩의 탄흔이 부채살 모양으로 퍼진 점을 들어 앞으로 기관총을 쏘는 공격용 헬기가 아니라 연문을 열고 거치된 기관총을 쏘는 휴이의 사격 결과로 추정했습니다. 축을 중심으로 해서 총을 이렇게 돌리면서 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방사형의 탄도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러나 당시 군 관계자들은 휴이의 사격은 물론 무장 자체를 부인해왔습니다. 지난 89년 헬기 사격을 봤다는 사람들을 고소한 당시 휴이 조종사 6명 모두 기관총 M60을 장착하지 않았다고 진술서에 썼습니다. 지휘관들도 95년 검찰 수사에서 휴이는 무장하지 않았다고 하거나 기관총을 장착해 훈련한 적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SBS가 당시 조종사와 지휘관들의 명단을 입수해 추적했습니다. 한 조종사는 M60이 장착돼 있었고 사병이 쏘는 거라고 털어놨습니다. 정말 저번 사람은 사병에서요. M60이 거치는 돼 있었죠. 거치는 돼 있죠. 당시 중령으로 기동헬기 대대장이었던 백성묵 씨도 기관총 장착은 인정했습니다. 다른 조종사는 기관총에 실탄까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M60 그게 돼 있죠, 양쪽에. 자체 헬기를 엄호하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실탄은 항상 있죠. 다만 3명 모두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37년 만에 이제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 무장이 가능했다라는 것은 사격도 일부 이루어질 수도 있었다라는 개연성을 이제 5.18 특조위 관계자는 휴이의 무장에 대한 증언이 확보된 걸 헬기 사격에 관한 침묵의 카르텔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걸로 평가했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새로운 증언은 또 있습니다. 전일 빌딩에 헬기 사격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그날 기동헬기 휴이가 근처를 낮게 날며 무력 시위 비행을 했다는 당시 헬기 대대장의 증언입니다. 앞서 보도한 조종사들의 증언대로라면 헬기는 무장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정성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80년 5월 27일 전남도청과 전일 빌딩에 시민군을 마지막으로 진압하기 위한 계엄군의 작전이 진행되던 새벽 4시 51분 30수 여단이 무장 헬기 지원을 요청했다는 군 기록입니다. SBS가 입수한 당시 작전 일지를 보면 공격 헬기인 500MD와 코브라 헬기가 출격해 새벽 6시 위력 기동 작전을 완료했고 기동 헬기 휴이는 정찰과 환자 수송을 한 걸로 나옵니다. 하지만 당시 휴이 헬기 대대장 백성묵 씨는 SBS와 통화해서 당시 전일 빌딩 주위로 무력 시위 비행을 하란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7일 새벽 지상 병력이 들어가기 전 저공 비행을 해 무력 시위를 했지만 헬기 사격은 안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5월 21일 휴이 헬기는 정찰 중 시민군의 총격을 받았다고 조종사들은 말합니다. 제단 맞아 작전 준비됐어요. 휴이가 총을 맞아가지고 끌어 급나가지고 저공 비행 못했어요 우리가. 시민군의 마지막 격렬한 저항이 예상되는 27일 새벽 위험한 저공 비행을 했다는 휴이 헬기가 과연 비무장 상태에서 무력 시위만 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문제는 공수여단을 비롯한 다른 부대들과 달리 헬기 부대들의 작전 일지는 아직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작전과의 일지를 보면은 탄약 쓰는 거 다 나오고 기름 그 좀 몇 시간 비행기가 떴다 그런 거 그런 게 다 나오잖아. 그거 보면 다 나오잖아. 헬기 출격 지시 명령서와 조종사들의 개인 비행 기록 카드가 확보된다면 헬기 사격의 진실을 푸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전두환 씨를 비롯한 50 신군부 인사들은 헬기 사격이 과거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사실 무근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정명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이 쏜 총에 머리를 맞은 홍란 씨. 홍 씨는 머리 위에서 헬기가 사격하는 걸 보고 달아나다 지상에서 날아온 총에 맞았다고 합니다. 근데 소리가 나다다다다 해. 이제 M16은 탄이에요. M16이 이런 총소리하고 똑같아.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난 95년 검찰 수사 때 홍 씨는 고 조비호 신부를 통해 이런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홍 씨가 헬기에서 쏜 총에 맞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헬기 사격을 봤다는 증언마저 배척했습니다. 고 피터슨 목사 등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11명의 증언에 대해 검찰은 광주 현지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특검 조사가 구체적인 물증을 찾아가기보다는 그냥 관계자들의 진술을 들어주는 수준으로 그쳐버렸던 것 같아요. SBS 취재 결과 지난 2007년 군 과거사 진상규명위도 헬기 사격은 들여다보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헬기 사격 문제는 그동안 조사가 아예 안 되거나 주요하지 않게 다뤄졌던 겁니다. 그런데도 전두환 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증언했던 고 조비호 신부와 피터슨 목사를 거짓말쟁이, 사탄으로 표현했고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전일 빌딩의 탄흔과 당시 헬기 조종사와 목격자들의 새로운 증언, 전관은 다른 여건 위에서 국방부 5.18 특조위가 본격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SBS 정명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정원 개혁위가 이른바 박원순 제안 문건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게 맞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정원이 실제로 박원순 시장 반대 활동을 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언론에 보도된 이른바 박원순 서울시장 제안 문건입니다. 박 시장이 좌편향적 시정으로 야세 확산 기반을 제공한다며 제어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자신들이 만든 문건이 아니라고 해명했고 검찰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오늘 해당 문건은 국정원이 작성한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박 시장을 종북 인물로 규정하고 견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문건이 작성됐단 겁니다. 이 문건은 원세훈 전 원장에게 보고됐고 이를 토대로 심리전단이 실제로 포털사이트에서 서울시장 불신임 이슈 청원을 전개하고 박 시장 반대 집회도 연 것으로 개혁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2009년 국정원이 박원순 당시 변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벌이면서 심리전단이 다음 아고라 등에 박 변호사를 비난하는 댓글과 토론글을 천여 건 이상 올리고 중앙일간지에 규탄 시국 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고 개혁위는 밝혔습니다. 또 이 소송에서 패소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등에 판결 규탄 글을 올렸다고 개혁위는 전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연예인 명단을 만들어 프로그램에서 퇴출시키거나 소속사 세부 조사까지 유도했습니다. 박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원 개혁위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09년 2월 취임하면서 문화예술계 특정 인물과 단체에 대한 퇴출 활동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광우병 촛불 집회 참여 등이었습니다. 국정원은 이에 따라 소설가 이회수 씨와 배우 문성근 씨, 영화감독 봉준호 씨, 가수 윤도현 씨 등 모두 82명을 정부 비판 세력으로 분류했습니다. 5개월 뒤엔 당시 기조실장 주도로 좌파 연예인 대응 TF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당시 보고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김미화, 김재동 씨를 프로그램에서 퇴출시키고 한 연예인 기획사에 대해선 세무조사까지 유도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촛불집회 가담 정도에 따라 연예인을 A, B급으로 나눠 A급 15명에 대해 연예 활동을 제재하기로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교체 압력은 물론 특정 프로그램의 정책 비판 내용까지 자제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혁위는 당시 청와대가 관련 지시를 했고 보고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개혁위는 원전 원장과 전 기조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라고 국정원에 권고했습니다. SBS 박상진입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 시간 부산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도심이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곳곳에서 차량이 침수돼 운전자들이 급히 빠져나왔고 300채가 넘는 주택이 물에 잠겼습니다. 폭우 피해 상황 먼저 KNN 표준규 기자입니다. 달리던 승용차가 물바다가 된 도로에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아예 천장만 남기고 몽땅 물에 잠긴 차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쏟아진 비로 부산 동광동에서는 주택 3채가 비에 무너졌습니다. 곳곳에서 벌어진 갑작스러운 붕괴에 주민들은 긴급 대피했고 추가 붕괴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우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나왔어요. 그래 우닥닥 우리가 밖으로 튀어나왔거든요. 튀어나와서 보니까 전주가 밑으로 내려앉는 거예요. 시간당 최고 110mm에 이르는 비가 내리면서 도심은 한순간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부산 전역에 26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특히 영도에 360mm가 집중됐습니다. 흙탕물이 막 점점 오더니 결국 이 일대로 다 덮어버리고 지금 심지어 막 돌하고 나무하고 엉망이고 이 앞에 있는 특히 우리 가게 앞에 있는 하수구도 감당이 안 되는가요? 막. 오전에만 부산의 저지대 도로와 주택 등 300여 곳이 물에 잠겼고 소방은 안전조치 328건을 실시하고 시민 12명을 구조했습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도 학교장 재량으로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또 폭우로 김해공항 국내선 15편이 결항되고 28편이 지연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KNN 표준입니다. 부산뿐 아니라 경남 거제와 통영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거제에는 최고 30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이 무너지고 조선소들까지 조업을 중단했습니다. 이어서 KNN 길재섭 기자입니다. 경남 거제 거가대로의 덕포터널 앞. 산에서 물줄기가 폭포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물길을 피해 차선이 줄어들면서 차량들은 길게 줄을 섰습니다. 같은 시각 거제 도심의 고현천은 범람할 위기를 맞았습니다. 다행히 11시를 넘기면서 비가 그쳐 만조 직전 수위가 내려갔지만 시민들의 원성이 컸습니다. 저 밖에 매립하는 것이 영향이 큽니다. 해가지고 이거 대책도 안 세우고 저 해가지고 지금 우리 여기뿐만 아니고 중곡동이고 여기고 다 물바다입니다. 물바다. 오늘 거제에는 오전에만 최고 305mm의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도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대우조선 등 조선소들도 폭우 속에 조업을 대부분 중단했습니다. 산을 잘라 아파트를 세운 곳곳에서도 물난리가 났습니다. 이곳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폭포처럼 보이도록 조경을 해놓은 곳입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한꺼번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보시는 것처럼 안전 펜스마저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남에서는 양산과 김해에서도 곳곳이 집중호우에 침수되면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오전 8시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통영과 각 도서를 오가는 여객선의 운항이 하루 종일 중단됐습니다. KNN 길재섭입니다. 오늘 부산과 경남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돼 있었지만 기상청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 쏟아졌습니다. 여기에 한 발 늦은 도로 통제와 휴교령이 혼란을 더 키웠습니다. 이 소식은 노동규 기자입니다. 굴다리에 물이 들어차며 30분 만에 차량 넉 대가 꼼짝없이 잠깁니다. 상습 침수 도로지만 경찰 통제는 굴다리가 물에 다 잠긴 뒤에야 시작됐습니다. 호우 속에 차를 끌고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극심한 차량 정체를 겪어야 했습니다. 부산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 1,029곳과 경남 지역 초중고 41곳의 휴교 안내는 대부분 학생이 등교를 끝낸 오전 8시를 넘겨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학생이 장대비를 맞으며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모든 학생이 다 등교를 했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있어도 무방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통지가 왔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나가라고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호우 대처가 늦어진 데는 기상청의 빗나간 예측이 한몫했습니다. 기상청은 애초 오늘 부산 경남 지역에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150mm 이상 쏟아질 걸로 예보했지만 실제 쏟아진 비의 양은 예측을 훨씬 넘었습니다. 부산 영도구의 경우 기상청 예보보다 200mm 이상 많은 36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고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116mm에 달했습니다. 아침 6시 50분을 기해 호우경보를 발령했지만 이미 많은 시민이 무방비로 집을 나선 뒤였습니다.
빗나간 예보에 늑장 행정까지 겹쳐 물폭탄의 속수무책인 하루였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여고생이 엄마 차를 몰고 가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는데 밤늦게까지 배달 일을 하던 20대 가장이었습니다. 조재근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새벽 2시 반쯤 강릉의 한 도로. 황색 전멸 신호등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직진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합니다. 경차에는 10대 여고생 4명이, 오토바이에는 24살 남성이 타고 있었습니다. 여고생들은 경상을 입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병원으로 옮긴 뒤 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가을 결혼해 6개월 된 아들을 둔 젊은 가장으로 주말에도 새벽까지 배달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나기 불과 몇 시간 전까지도 부인과 아들 이야기를 주고받을 정도로 아이를 예뻐했습니다. 목걸이 너무 예쁘대. 그걸 찍고 싶다. 보고 싶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낸 18살 여고생은 엄마 차를 몰래 끌고 나와 친구들을 태우고 다니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저 자식만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주말을 그렇게 일하다가 지금 그렇게 했는데. 젊은 나이에 주말밤에도 쉬지 않고 가족을 위해 일하던 20대 젊은 가장의 죽음이 주위를 더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 한 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나이가 어려도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해 여중생 한 명이 오늘 오전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심리는 1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오후 6시쯤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여중생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되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강경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 사실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오늘 영장실질심사 이전에 부산가정법원에 의해 부산소년원에 위탁하는 임시조치가 취소돼 도망할 염려가 있으며 소년으로서 구속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 여중생 한 명이 구속됨에 따라 나머지 가해 주동 여학생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 여중생들은 피해 여중생을 지난 6월 집단 폭행한 데 이어 자신들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지난 1일 공장 공트로 끌고 가 1시간 반가량 공사 자재와 철제 의자 등으로 보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BS 송성준입니다. 불법 개조를 통해 규정보다 많은 차를 싣고 다니는 자동차 운반 차량, 즉 카캐리어 때문에 도로 안전이 위협받는 실태, 최근 이 시간에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운반차 기사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동차 공장에서 나오는 운반차들이 승용차를 위태롭게 싣고 갑니다. 기사들은 이런 과다 적재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합니다. 운송회사가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차량 한 대당 운송료는 부평에서 인천항까지 8천여 원. 적정량인 석 대만 실어서는 수익이 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게다가 운송회사도 최대한 많이 싣기를 강요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상차를 거부한다면 당신 말고도 일할 차들은 많다. 과다 적재를 하게 되면 일단 차 고장이 많고요. 저희도 사고 나면은 우리 책임인데. 한 카캐리어 기사는 적정량을 실을 수 있도록 운송료를 인상해달라고 했다가 계약 해지를 당했다고 털어놓습니다. 회사에서 구두상으로 계약 해지 통보가 왔고요. 출근하니까 아예 운송 정지해가지고. 해당 업체는 운송업체 간 입찰 경쟁으로 자동차 회사에서 받는 운송료가 적다면서 과적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희만 구걸 한다라고 보면 저희가 당연히 빨리 걸려야 과적 방지를 위해 정부는 6년 전부터 운송업체가 기사들에게 위탁 화물 중량을 명시한 화물 위탁증을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화물 위탁증이라고 부르시도 있고요. 그런 건 없어요. 출고증만 가지고 나가는 거고. 위탁증 미발급 업체에는 영업 정지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단속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카이 신입사원 채용에서 서류 심사로 300여 건 바뀐 지원자가 최종 합격자 6명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한 보도 전문 채널 간부가 인사청탁을 했는데 이 청탁 문건에는 친박 정치인의 조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채용 부정을 주도한 혐의로 카이 인사 담당 임원에 대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이번엔 뇌물 혐의를 적용해서 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500명 넘는 지원자가 몰린 카이 신입사원 공채에서 당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조카가 6명의 최종 합격자에 포함됐습니다. 1차 평가에서 360등의 성적을 기록했는데 22명만 본 면접에 응시할 수 있었고 면접 점수도 합격선에 미달했지만 최종 합격자에 포함됐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또 다른 친척이 A씨의 채용을 청탁한 문건에 누군가 이정현 조카라고 쓴 메모가 있었다고 수사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당시 같은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의 인사청탁은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카이의 임원 2명은 자신의 자녀가 공채에 지원한 해에 직접 면접관으로 채용에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이런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카이 이모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부당한 채용 사례를 보강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인사청탁을 한 사람 가운데 카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국방부 예산 담당 간부, 카이가 있는 사천시와 지역경찰 간부 등의 경우 인사청탁을 들어준 것은 일종의 뇌물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이런 내용으로 구속영장을 보완해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카리브해를 폐허로 만든 허리케인 어마가 이제는 미국 본토를 무섭게 휩쓸고 있습니다. 세력이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숨진 사람이 속출하자 미국 정부는 플로리다주를 중대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정규진 기자입니다.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할 정도의 거센 비바람에 건설 현장의 대형 크레인마저 맥없이 부러졌습니다. 강풍에 집들은 지붕째에 내려앉았고 전신주도 성냥개비처럼 넘어졌습니다. 물폭탄은 도로를 거대한 호수로 바꿔놨습니다. 어젯밤 육지에 상륙한 허리케인 어마는 플로리다 서부 해안을 쑥대밭으로 만들며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3명이 숨졌고 400만 가구에 전기가 끊겼습니다. 세력이 4등급에서 1등급으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시속 140km에 육박하는 강풍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어마의 영향권에 놓인 플로리다 인근의 현대 기아차 공장 두 곳도 임시 폐쇄됐습니다. 빈 상점을 노리는 약탈 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템파 등 주요 도시에는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플로리다를 중대 재난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I mean the bad news is that this is some big monster. We're going to Florida very soon. 미국에만 300조 원대의 엄청난 피해를 안길 것으로 추산되는 어마는 우리 시간 오늘 밤 늦게까지 세력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SBS 정규진입니다. 오늘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야당이 뉴라이트 역사관을 집중 추궁했는데 여당마저 박 후보자에게 냉랭했습니다. 보도에 최고은 기자입니다. 야당은 박성진 후보자가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와 변희재 씨를 세미나에 초청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주창자를 갖다가 불러다 놓고 세미나를 하면서 어떻게 뉴라이트 운동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냐. 박 후보자는 이영훈 전 교수는 인터넷으로 검색해 이메일로 초청했고 변희재 씨는 연결만 해준 것이라며 이념적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분들 그 초청을 가지고 저의 어떤 그 이념이나 역사를 평가한다는 것은 너무나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후보자의 항변에 일부 여당 의원들은 엄호는커녕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포털을 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건국절부터 나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게 식민지 근대화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알고 초청하셨습니까? 되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박 후보자를 편드는 듯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후보자는 참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셨어요.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번에 임명되기 힘듭니다.
박 후보자는 사전 동의 없이 국회에서 청문회 리허설을 했다는 이유로 청문위원장의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 내일 논의됩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이 반대 의견을 밝힌 데다 여당 내 부정적 기류도 적지 않아서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은 스티브 잡스처럼 미래를 보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자 이재웅 다음 창업자가 오만이란 단어를 써가며 김 위원장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도 비판에 가세했고 논란이 커지자 김상조 위원장이 공개 사과했습니다. 박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웅 다음 창업자는 자신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자 김상조 위원장의 표현도 부적절했지만 오만이라는 자신의 표현도 부적절했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준 대기업 집단 지정 등 정부 규제가 오만했다는 게 아니라 공직자가 기업가를 비평한 행위를 비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벤처기업을 이끌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나섰습니다. 정치가 기업과 기업가를 머슴으로 보는 오만함과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릅니까? 이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일단 자세를 낮췄습니다. 이재웅 창업자께서 정확하고도 그리고 용기 있는 비판을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시작에는 왜 재벌과 똑같은 잣대로 규제하냐는 IT업계의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네이버 등 일부 공용화된 IT업체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IT업계의 미래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박민아입니다.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 강사, 초등 스포츠 강사 등이 요구해온 정규직 전환이 무산됐습니다. 국공립학교 회계직원을 비롯한 12,000여 명은 무기계약직으로 바뀝니다. 교육부의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노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선 가장 논란이 됐던 기간제 교사 4만 6천여 명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교육부가 일단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해온 교원단체와 임용고시 준비생들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채용상의 공정성 그리고 정규 교원과의 그런 사회 형평성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궁극적으로 전환하기는 어렵다는 최종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단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7개 강사 직종 가운데는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 과정 강사 천여 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인원수가 가장 많은 영어회화 전문 강사와 초등 스포츠 강사 등은 제외됐습니다. 또 국공립학교 회계직원 등 만 2천여 명도 새롭게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가 정규직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제로와 알고 보니 정규직화 제로,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 결정 강력 규탄한다. 특히 기간제 교사들은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희망고문만 했다며 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어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윤세영 SBS 회장이 소유와 경영의 완전 분리를 선언하며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윤 회장의 보도 개입 의혹을 제기했던 노조는 말뿐인 선언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최희성 기자입니다. 윤세영 SBS 회장이 오늘 오후 긴급 담화를 통해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언론노조 SBS 본부에서 4대강 사업 등 보도 개입 의혹을 제기한 지 13일 만입니다. 윤 회장은 먼저 지상파 방송에 대한 차별 규제 현실 등을 고려해 정권의 눈치를 본 적이 있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적은 없었다며 앞으로는 SBS의 방송과 경영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방송 경영과 관련하여 일체의 관여를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자 명실상부하게 소유와 경영을 완전히 분리하는 제도적인 완결입니다. 윤성민 SBS 이사회 의장도
대주주로서 지주회사의 비상무 이사직만 유지하고 그룹내 모든 자리에서 사임했습니다. 상법에서 부여한 대주주의 이사 임면권은 유지하되 경영은 이사회에 위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정훈 SBS 사장은 별도 담화에서 대주주의 결단을 존중한다며 성역 없는 취재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노조는 이사 임면권을 유지한 사임은 눈속임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사 임면권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것은 앞으로도 측근들을 통해서 SBS 경영과 방송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SBS 노조는 인적, 제도적, 소유 경영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최희선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 2차 지명에서 투수와 타자 모두 최대어로 관심이 쏠렸던 서울고의 강백호 선수가 예상대로 KT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KT 구단은 투타 겸업의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소한욱 기자입니다. 첫 번째 지명권을 가진 KT의 선택은 예상대로였습니다. 투수 겸 포수 강백호. 올 시즌 타자로 4할이 넘는 타율에 투수로 시속 150km가 넘는 강속구로 2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한 강백호는 역대 최고 수준의 신인들이 즐비한 이번 드래프트에서 최대어로 꼽혀왔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지금 있는 이정호 형처럼 저랑 친했었는데 꼭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창단 이후 3년 동안 이렇다 할 스타를 키우지 못하며 최하위를 전전하고 있는 KT는 강백호를 팀의 대들보로 양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본의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처럼 투타 겸업을 할 기회도 줄 예정입니다. 저희 구단하고 컨셉이 잘 맞고 핵심 역량이 있는 선수라 저희가 아무 망설임 없이 선택했습니다. 2순위인 삼성은 청소년 대표팀의 주축 투수로 활약한 덕수구 투수 양창섭을 선택했습니다. 메이저리그에 도전했다가 돌아와 내년에 즉시 전력감으로 평가되는 상무 투수 김성기는 의외로 낮은 8순위로 넥센에 지명됐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남해안 지방 기록적인 폭우였습니다. 강한 비구름이 경남 해안을 지나고 또 지형적인 효과가 더해지면서 부산을 비롯한 경남 일부 지방은 300mm 안팎의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하루 동안 내린 비의 양으로는 9월 기상관측사상 역대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걷히고 쾌청한 맑은 하늘이 드러납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 대구는 30도로 오늘보다 큰 폭으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내린 비로 인해 내일 아침에는 안개가 강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19도, 한낮 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아침 공기는 조금씩 서늘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넉 달째인데 마지막 남은 장관 후보자까지도 청문회가 순탄치 않았습니다. 인사가 신뢰를 잃으면 정책까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고위직 5명이 왜 낙마했는지 우리 국민의 눈높이가 어느 수준인지 다시 돌아볼 때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e'll be right back.